안녕하세요, 달카오스입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정말 이 빨강색이, 밝은 빨강?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인디안 벨입니다. 연세 베고니아라고 돼요. 꽃은 이렇게 생겨서 안에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연세 베고니아, 인디언 벨. 자, 이렇게 15,000원이라고 하는데요. 구근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일찍 이렇게 피면 가을에,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온도가 한 10도에서 25도 이렇게 사이로 되면은 꽃이 이렇게 피는데, 너무 이제 추워져갖고 온도가 10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꽃이 안 피고, 겨울잠을 잔다고 해요. 베고니아의 아들이 이제 겨울잠을 많이 자잖아요. 요런 핑크 샤워 베고니아,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이 볼리비안 시스 베고니아, 요 스파크 베고니아, 요거 작년에 제가 10,000원 주고 구입해서 이것도 잠을 잤어요. 잠을 잘때 지상부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분갈이 해서 잠자고 그대로 올해 그냥 그대로 키운 거예요. 내년에도 그냥 키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잠을 자면은 그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분갈이 해놓으면 활착이 됐잖아요. 그대로 키우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키우는데, 봄에 되면 이제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면은 이제 여름 지나서 요렇게 꽃 요런 게, 저기가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왔고요. 요거 비비추 바람꽃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 애호가님들이 키우는데, 굉장히 꽃이 예뻐요. 지금은 꽃이 이렇게 아이보리로 이렇게 잎을 아직 이렇게 해가 없어서 다물었는데요. 아이보리에서 핑크가 약간 들어오면서 이렇게 피는데, 여기 이파리가 연잎을 닮았다 그래서 여기 비비추를 닮았다 그래서 비비추 바람꽃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저는 요거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거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꽃향기 사장님께서 키우다가 있죠. 저 작년에 팔다가 요거 딱 하나 남은 거래요. 그래서 묵은 주래요. 그래서 이게 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요걸 가지고 왔고요. 갈 때는 꽃이 없는 걸로 갑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분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분갈이를 하면 돼요. 요것도 구근으로 되어 있어요. 요 아이도 뿌리로 되어 있어요. 여름 잠을 자요. 또 얘는 여름에 잠잡니다요. 요것도 이제 영상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무늬 바늘꽃을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요거 제가 바늘꽃이 있는데 그냥 일반 요렇게 무늬가 없는 바늘꽃, 미니종 바늘꽃이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4,000원짜리인데 요거 세 포트에 10,000원 요렇게 세일을 해서 저도 요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노지에 심을 건 아니고요. 이게 그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어가지고 예쁘게 심어가지고 꽃을 요렇게 보면 봄부터 피면은 한두 번, 세번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늘꽃을요. 이 중부에서는 월동이 된다 안 된다 설이 많고, 저도 이거 바늘꽃을 3년 차에 실패했어요. 3년 동안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심어도. 그래서 제가 요걸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요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요. 꽃이 지금 막 이제 막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은 많지가 않아요. 한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 판이라 하면 20개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3개 가지고 오고, 이래서 이제 막바지라서 이렇게 해갖고 제가 세 포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요것도 이제 하늘하늘 참 예뻐요. 그래서 화분에다 심을 거예요. 저 요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하우스에서 월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거 3개 가지고 와봤고요. 요거는 텍사스 세이지라 그래가지고서, 자,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2만 원이에요. 그런데 세이지들이 여기 목대가 이렇게 좋은 게 없는데, 이거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이 애기 손가락만 해요. 이렇게 하는데, 날씨가 그 성원동도 굉장히 추워요. 여기 서울보다 더 추워요. 그래서 그런지 꽃이 한창 피다가 이제 꽃이 요렇게 약간 좀 줄어들긴 하는데요. 요거를 좀 구매하신 분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우스님, 텍사스, 저기, 뭐야, 이거, 세이지, 키우기 좀 알려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가져오느라고 또 여기 또 꺾였네요. 차에서. 그래서 제가 요걸 한 포트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런 것들이 이제 물량이 그렇게 많이 없고요. 뭐,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그거 분갈이 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키우기도 올려드리고,
자, 요러기 위해서 요것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를요. 자, 그런데 오늘 뭐를 저기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요? 요 인디안 배를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요. 자, 키우기 먼저 알아볼게요. 남미가 이게 원산지라고 하고요. 열대성 기후 있죠. 고온 다습하고 열대성 기후가 약간 좀 후덥지근하면서 약간 좀 덥잖아요. 그런 기구에서 이게 잘 자란대요. 구근 식물이라고 해요. 이게 예. 구근이 번데기처럼 길이가 이렇게 길게 생겼답니다요. 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처음 키웁니다요. 겨울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겨울에는 구근이잖아요. 구근이라서 이 구근이 냉해를 잊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된대요. 겨울나기 온도는 10도에서 12도 최저가요. 그 이하로 가면 구근이라서 약간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나기는 가습, 습도를 이렇게 고온 다습한 기온을 좋아하지만 뿌리에요. 가습이 되는 거는 싫어한대요. 그래서 여름에 그늘에서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그늘에서 요걸 좀 키우면 좋다고 합니다. 저온 제일 잘 자라는 온도는 18도에서 22도 뭐 이렇게 제일 자라는데 15도에서 한 25도 요 정도 사이면 꽃이 이렇게 잘 핀다고 합니다. 최저 온도 꽃 피는 온도는 한 12도 이렇게 12도에서 한 22, 23도 요 정도에서 꽃이 잘 피고 이렇게 잘 자란대요. 겨울에 이게 잠을 잔답니다. 겨울잠을 구근이죠. 베고니아들이 이 겨울에 보통 다 잠을 자네요. 지상부가 싹 없어지고 겨울잠을 자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물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대요. 물을 한 보름에 한 번씩 줘도 되지만 설란이나 우리 베고니아류를 그냥 잠을 재우잖아요. 그 저기 물을 안 주고 그렇게 물을 안 주고 이거를 키워도 되고요. 구근을 뽑아 가지고 흙 같은 데 있죠. 요런 데다가 잘 해가지고서 신문 같은 데 이런 데 싸서 보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걸 그래서 3월 달에 다시 심는데요. 그렇게까지는 할 거 없고 흙에다가 있는 상태에서 물을 안 주고 그냥 잠을 재우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원산지에서는 나물 그늘 아래에서 이게 잘 자란대요. 그래서 직광을 햇볕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센 직광이 들어오게 되면은 약간 잎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아주 뜨거운 그런 거 있죠. 여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늘에서 키우고요. 봄, 가을의 얘기입니다. 해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들어오는 이런 곳에서 키우면 잘 자란다고 해요.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베란다에서 한 2시간 이상, 3시간 들어오는 곳에서 이걸 키우면은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해요. 무난하게요. 흙은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정말 잘 자란다고 합니다. 분갈이는요 봄 가을로 해주는 게 좋대요. 여름에는 가습에 조금 좀 저기 할 수가 있으니까 더워서 좀 힘들고 겨울에는 잠을 자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봄 가을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번식은 구근으로도 번식을 하지만 삽목으로도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요. 부러진 거를 삽목을 하면 잘 된답니다. 그냥 꽂기만 하면 된다고 해요. 물주기는 이게 알뿌리기 때문에 한번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고 나면 얘를 흙이 중간 정도 마르면 그때 한 번씩 듬뿍듬뿍 이렇게 주면서 키우면 된다고 합니다. 자, 키우기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키우기를 토대로 해서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갈이가 아니고 분 옮기기를 하려고 해요. 꽃이 지금 오는 거예요. 꽃이 지금 오면 뭐 11월 베란다에서는 따뜻하게 온도만 맞으면 뭐 12월에도 이게 꽃이 핀다고 해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요런 관계상 분만 빼서 옮기려고 합니다. 분을 빼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거를 저는 분갈이를 언제 하려고 하면 이게 지상부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지상부가 없어지면 그때 분갈이를 해 주려고 해요.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저거를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뭐 여기에서 막 구근에서요. 여기 새순이 막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밑에 아래 있잖아. 요런 데 거는 요렇게 조금 좀 잘라주세요. 요런 데 입장을 통풍 잘 되게. 요런 데 밑에 베고니아 같은 거요. 자, 요건 요거 꺾어졌어요. 지금 하나가. 자, 일단은 요렇게 해놓고 제가 지지대를 좀 세워주려고 합니다. 요런 데 보시게 되면 이 새순 같아요. 이런 게. 저도 처음이라 잘 몰라요. 이게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요. 밑에. 자, 밑에 요렇게. 저기 하고요. 혹시 요게 베고니아류라서 이게 또 저처럼 이렇게 꺾여서 올 수도 있어요. 택배가 가는 중에. 그러면은 잘라서 삽목을 해보세요. 삽목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자, 요거는 여기를 자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잎 있죠? 여기 잎을 따잖아요. 그게 분명히 한 마디 묻혀야 돼요. 이렇게. 묻힌 가운데서 이렇게 꽂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한번 잘라볼까요? 잘랐어요. 이렇게 여기를 한 마디를 이렇게 여기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분명히 여기를 요거를 묻어야 돼요. 여기에서 뿌리가 나와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푹 묻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저기 하시면은 두 마디 정도 묻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깊게 요렇게 해서 두 마디 정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꽂으시면 됩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삽목을 하시면 되고요. 흙을 조금 다듬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구근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겨울에 잠잘 때 요거를 홀딱 털어 갖고 새 흙에다가 싹 갈아 가지고 그때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펄라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죠. 꽃이 이제 피는 거예요. 이제 피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요렇게 해서 분만 지금 옮겨주려고 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구근이라서 그렇게 분갈이는 뭐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잠잘 때싹 옮겨주면 되니까요. 자, 요렇게 했는데 한번 입주를 시켜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입주가 요렇게 되는데요. 조금 밑에 흙이 조금 좀 화분이 저기 돼갖고 밑에를 조금 더 요렇게 조금 좀 털어야 될것 같아요. 높아요. 자, 요렇게 해서 조금 털게요. 조금 좀 길이감이 있는 화분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흙을 이렇게 넣고요. 저는 흙을 그냥 재활용을 씁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걸 다시 잠잘 때한 12월이나 1월 달쯤 이제 이게 잠을 자러 가면 새로 싹 털고 이 흙을 싹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흙을 지금 재활용을 넣어줍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잘 견딜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줍니다. 지금 이걸 흙을 털고 할 수는 없어요. 꽃이 이렇게 만개가 돼 있어가지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고 국화 그꽃 보시는 거 보셨죠? 국화 꽃 보듯이 일단 꽃을 보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을 예쁘게 보세요. 자, 요거 할때 나중엔 또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채워 넣습니다. 아이고,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바로 물 주셔도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저기를 흙을 안 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바로 주셔도요. 자, 이렇게 다 심었는데요. 여기 굵은 저기 마사로 복토를 하기 전에 여기 좀 약간 좀 이렇게 썰어져요. 썰어지는데 이렇게 복토를 하니까 딱 쓰는데 혹시 이렇게 좀 늘어지면은요. 지지대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 딱 받쳐주세요. 이게 베고니아류고 이렇게 이제 좀 농장에서는 막 물을 많이 줘서 막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어요.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데 또 그런 게또 싫으신 분들은 약간 지지대를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탄하게 짱짱하게 이렇게 자랐으면은 요렇진 않은데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지금 분갈이를 해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물 많이 주시는 거 아시죠? 물한 5회 이상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줬는데요. 자, 인디언 벨 연쇄 베고니아입니다. 이렇게 분갈이까지 마쳤습니다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키우시고요. 요거 구근 저기 할 때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저도 그때 분갈이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